안녕하세요. 썰마초입니다. 많은 분들이 워드클락에 대해서 궁금증을 표시해 주셨습니다. 저희 커뮤니티에서 이 워드클락 되게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소리가 달라지는 것도 궁금해 하시고, 자기 지금 시스템이 안정적이지 않은데, 디지털 장비를 몇 개, 두개 이상 사용하고 계실 때 시스템이 어떻게 하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가, 그것도 관심이 많으셨고요. 그 다음에, 물론, 소리가 어떻게 달라지는가, 그것도 되게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소리 당연히 달라지죠. 어떻게 안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워드클락을 여러 개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기본적으로 첫 번째는 콘솔 인터널 워드클락을 이용해서 소리를 한번 들어보는 거, 그렇게 실험을 해볼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엔트리 레벨 워드클락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요 블랙, 검은 사자. 이 검은 사자 회사에, 요거 한번 볼게요.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검은 사자 회사에, 마이크로 클락 MK2. 검은 사자사의 마이크로 클락 MK2가 일단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습니다. 어느 회사 거냐면, 역시 검은 사자의 마이크로 클락 MK3. 이렇게 있습니다. 마이크로 클락 MK3는 렉 마운트 시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요거 돌려가지고 워드클락 주파수를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더 보기가 편하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를 갖고 한번 테스트를 해볼까 해요. 어떻게 테스트를 할 거냐면, 일단 인터널. 자, 굉장히 콘솔 좋아 보이죠? 오늘 콘솔 여러 가지 많이 했습니다. 옆에 날개를 많이 달았어요. 요거 뭐 이렇게 날개 붙이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스파이더맨에 나오는 거네요. 자, 일단 그래서 알라넨 헤스 디라이브 C3500의 인터널 클락을 갖고 한번 청취를 해보고요. 두 번째는 바로 이겁니다. 검은 사자의 마이크로 클락 MK2를 이용해서 한번 소리를 한번 들어볼 거고요. 세 번째는 검은 사자의 마이크로 클락 MK3를 이용해서 소리를 들어볼 건데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소리 재생을 어떤 걸로 할 거냐. 이것도 이제 중요한 문제죠. 재생을 어떤 걸로 할 거냐. 자, 맥북에서 지금 역시 검은 사자의 레볼루션 2x2 요거 이용해가지고 재생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자, 요거 이렇게 이용해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검은 사자의 레볼루션 2x2는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하여튼 제가 봤을 때 100만 원짜리 오디오 인터페이스 있죠. 유사하고 그다음에 R사가 있는데, 그거랑 소리를 한번 비교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A사 것도 좋습니다. 소리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겠는데, 저음 쪽의 소리를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정말 비교를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해보고 싶습니다. 왜냐면 저는 깜짝 놀랬거든요. 그래서 한번 비교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콘솔. 지금 이렇게 알라넨 헤스 D라이브인데요. 지금 모니터를 여러 개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너무 복잡해 보이지만 저는 좋습니다. 자, 콘솔 스테이터스도 이렇게 보이죠? 여기 보이면 인터널로그 지금 돼 있습니다. 자, 노래는 저번에 테스트할 때 썼던 Baby It's You라는 노래를 계속 한번 참조 삼아서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리고 역시 청취단은 저만 듣는 게 아니라, 두분더 계십니다. 여기 숨어서, 콘솔 뒤에 숨어 계십니다. 콘솔 뒤에 숨어 계시니까 그분들이 오늘 음악을 저랑 같이 듣고 느낌발을 좀 말씀을 해주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음악이 나오는지 한번 들어볼 텐데, 음악 들리는 시스템도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스테이지 렉을 통해서 KRA, KR40으로 지금 AES EBU로 직접 신호가 들어갔습니다. 아날로그 저안 써요. 디지털로 쓰고 있습니다. 96kHz로 들어가가지고 지금 플레이백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혁명 2x2, 레볼루션 2x2에서 콘솔로 들어오는 것까지만 아날로그고요. 콘솔에서 스피커로 나가는 건 모두 다 디지털로 모니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청취가 굉장히 주파수 대역대가 완전 꽉 차는 대역대로 지금 들어오고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모니터를 해볼 겁니다. 여러분도 워드클락으로 모니터할 때 조그만 룸이나 조그만 스피커로 이렇게 듣지 마시고 커다란 스피커로 한번 들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인터널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자, 1절까지만 들어볼 겁니다. 지금 인터널로 들어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뭘로 들어볼 거냐면 블랙 라이언 마이크로 클락 MK2를 어디다 연결했냐면 콘솔 서피스에다 연결했습니다. 그래서 콘솔 서피스에 연결한 블랙 라이언 검은 사자 MK2를 모니터에서 들어보겠습니다. 자, 노래는 역시 똑같은 노래고 레벨 데이의 Baby It's You입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이제 뭘 들어볼 거냐면 자, 블랙 라이언 MK3 들어보겠습니다. 저 숫자 나오는 저겁니다. 자, 저거는 어디다 연결해 냈냐면 바로 네, 여기다 연결해 놨습니다. 자, 어디다 연결해 놨을까? 네, 저 밑에. 네. 스테이지 렉에다가 연결을 해 놨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그 콘솔에서 어떤 클락을 마스터로 쓸지를 갖다가 선택을 해줄 수가 있어요. 여기서 어떻게? 네, 그래서 지금 콘솔 서피스에서 다시 스테이지 렉으로 연결을 해서 네, 이런 식으로 네 오디오 싱크 락이 됐죠. 자, 똑같은 노래를 모니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랙 라이언 MK3입니다. 여기까지 딱 들었습니다. 자, 우리 청취단 여러분은 의자를 좀만 뒤로 빼서 제 쪽으로 향해서 바꿔주실래요? 그렇게 앉아주실래요? 네. 네. 자, 카메라가 조금 더 네 그렇게 돌려주시면 돼요. 네. 네. 아우 좋아요.
거기 이렇게 앉아주셔도 됩니다. 이제 네, 네, 아유 좋습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 딱 들었을 때 첫 번째 들었을 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우리가 이렇게 딱 그 알 수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과연 어떤 점을 느끼셨는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첫 번째 먼저 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로 변할 때 점점 공간감이 커지는 거를 느꼈고요. 그러니까 스테레오 이미지? 네. 네. 스테레오 이미지가 커졌고 그 다음에 악기의 위치가 좀 더 선명하게 들리는 것 같아요. 악기의 위치. 네. 네. 자, 저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일단 늙었기 때문에 너무 고주파는 제가 못 들을 거예요 아마. 제가 보기에 이제 15kHz 이상은 저한테는 너무 힘들어요. 저는 그래서 저음을 되게 민감하게 들었는데 점점 갈수록 저음이 단단해졌는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꼈습니까? 저음이 단단해졌다라는 거? 꼬득그래. 네. 자, 그 또 다른 점 어떤 점 느끼셨습니까? 확실히 저음에서 말씀하신 대로 저음에서 이제 좀 더 처음에는 약간 좀 뭉쳐 있었다라고 네. 하면은 이제 그 다음부터는 두 번째 세 번째는 그래도 좀 더 퍼지고 약간 좀 더 정돈된 느낌. 네. 그리고 하이햇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더 밝아지고 네. 이제 그 높이가 좀 더 올라온 것 같아요. 음의 정의감이 좀 더 살아난 것 같아요. 높이가 올라갔다는 얘기는 그 이미지 상에서 더 높게 들 그 네. 그 위치가 더 높게 들렸다 그 얘기죠. 네. 즉 스테레오 이미지가 달라지니까 악기 위치도 달라지게 들렸다 그 얘기 같아요. 맞습니다. 네. 네. 자 여러분들 작업할 때 클락을 써서 작업하고 싶어요? 아니면 안 쓰고 그냥 가겠습니까? 쓰고 가겠습니다. 예, 오늘 확실히 좀 느끼셨습니까? 분명히 이거 안 쓰면 안 되겠죠. 예, 지금 같이 이렇게 디지털 콘솔하고 같이 작업을 하는데 클락이 없이 뭘 내가 보여주겠다 그러면 약간 좀 그 마이너스가 되지 않을까요? 해가지고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맞습니다. 저는 이러고 싶어요. 리허설 할 때까지는 그러니까 리허설 그러니까 처음에 리허설 할 때는 인터널 클락으로 작업하고 싶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드레스 리허설 마지막으로 할 때 그때 워드 클락을 그때 끼고 싶어. 그리고 그때 딱 끼고 그 사람들이 뭐가 달라진 것 같아? 막 이렇게 얘기하게. 예, 그러고 싶은 느낌이 살짝 들어요. 예. 근데 확실히 그렇게 달라지게 느끼지 않을까? 지금 딱 봤을 땐. 예. 그렇게 들리는데. 자, 그리고 또 하나 느낀 게 뭐냐면, 마크2랑 마크3랑 음질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인터널하고 마크2하고 음질 차이가 있고, 마크2하고 마크3하고 음질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역시 자본주의의 논리대로 막 가는 것 같아요. 비싸면 비싼 대로 소리가 더 좋아. 네. 어떻게 하면 좋지? 참 우리 아무래도 콘솔에 우리 이 지금 이 콘솔 공용 콘솔 시스템 아닙니까? 오늘 올해 이거 이 콘솔로 정말 올해 말까지 많은 일을 해야 되는데 여기다 클락을 달아서 공연을 하는 게 훨씬 낫겠죠 생각했을 때. 네, 그렇죠. 네. 네, 오늘 이런 식으로 그 청취를 한번 해봤습니다. 예, 워드클락을 바꾸면서 들어보는 이런 일련의 트레이닝들. 그리고 그냥 녹음실에서 역시 제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바뀐 게 뭐가 있냐면 일단 저는 공연장이든 아니면 녹음실 안에서든 스피커가 아날로그로 이제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디지털로 모두 연결을 해서 듣습니다. 더치앤더치 8C 같은 경우도 디지털로 연결해서 듣고 있고요. 지금 저 K-Array 같은 경우도 디지털 입력으로 모니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날로그 입력으로 했을 때하고 디지털 입력으로 했을 때하고 소리가 달라요. 예. 네. 그러니까 그 음악 자체는 같다고 볼 수 있는데 음질 자체가 다릅니다. 디지털로 연결했을 때. 자, 디지털로 연결했을 때 음질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고요. 그 다음에 그 음질에서 또 어떻게 하면 더 좋아질 수 있느냐? 그럼 저는 클락이라고 봅니다. 자, 클락을 어떤 분들은 그냥 시스템 안정을 위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우리는 시스템 안정은 안정대로 가지만 제가 봤을 때 음질이 이 정도 차이가 나면 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네, 들어봐야 되고요, 일단. 하기 때문에 클락을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음질 때문이라도 자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이 여기다가 이제 마디 시스템을 연결을 했거든요. 자, 그래서 마디 레코더에도 클락을 마스터 클락에서 나오는 클락을 연결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또 뭘 할 수 있냐면 단테 시스템을 달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단테 시스템을 이용하면 클락을 제대로 설정해 주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에 빠질 수가 있어요. 단테 매니저, 네, PC나 맥에 설치하는 단테 매니저 있잖아요. 거기에도 이 PC나 그런 컴퓨터에서 완전히 그 하드웨어가 없는 단테를 마스터로 설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클락을 연결을 해주면 클락 마스터가 설치되어 있는 하드웨어가 단테 마스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네. 자, 그래서 여러분 클락에 대해서 조금만 더 심각하게 생각을 해보면은 클락을 과연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는 그게 이제 생각해야 될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여러분 시스템이 더 업그레이드 되는 효과도 있겠지만 돈을 벌려면 클라이언트하고 상대를 해야 되고 여러분 들어주는 사람들하고 상대를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사운드가 좋은 게 뭔가 돈을 받기가 수월하지 않을까요? 네. 오늘 사운드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뭐 이러고 야, 어떻게 모니터가 이렇게 잘 좋았을 수가 있을까? 어떻게 사운드가 이렇게 디테일하게 나올 수 있었을까? 자, 그 점을 갖다가 돈을 조금 들여가지고 그걸 갖다가 개선할 수 있다면 전 돈 드릴래요. 네. 소스도 당연히 중요하죠. 컴퓨터에서 어떤 MR이 나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에는 무대에서 연주하는 것뿐만 아니라 MR 플레이도 되게 중요한데 MR도 되게 정교하게 나오는 거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플레이백을 이용하느냐 저 그 솔루션을 다 갖고 있습니다. 물론 디지털 입력으로 받아가지고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겠지만 아날로그로 받아가지고 할 때도 되게 중요한데 거기에 어떤 인터페이스를 쓸 건지 그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자, 오늘 네 제가 재밌는 컨텐츠를 좀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재미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클락에 대해서 한번 많이 생각을 해보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It's not my fault. You've been lying saying that I took away your peace. Drowning by yourself, now you wanna blame me. Like you have no options. I ain't take your options. Now I'm not the problem. Man, that's on you.